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루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 산업기사의 시금치 토장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시금치 된장국과는 재료가 조금 다르고 조리 방법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조리에 유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금치 토장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시금치 토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멸치 육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멸치는 머리랑 내장을 제거해 주시고 마른 팬에 한번 볶아 주셔야 됩니다. 지급된 조갯살은 소금에 문질러 씻어주세요. 대파는 어서 썰어주세요. 마늘은 꼭지를 제거해주세요. 짜투리 대파와 마늘, 볶아놓은 멸치를 이용해서 육수를 끓여주도록 할게요. 시험장에 비빔밥이나 콩나물밥 같이 쌀요리가 지급된다면 쌀을 씻고 남은 쌀뜨물을 이용해 물 끓여주셔야 됩니다. 끓어오르면 면보에 한번 걸러주도록 할게요. 시금치는 뿌리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면 체와 면보를 이용해 한번 걸러주세요. 육수를 채 걸은 뒤에 된장을 2큰술 정도 풀어주도록 할게요. 냄비에 시금치 데칠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시금치를 데쳐주도록 할게요. 데치기 전에 소금 살짝 넣어주세요. 시금치 색이 선명해지면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시금치는 4에서 5cm 길이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냄비에 만들어 놓은 장국을 넣어서 시금치 토장국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장국이 끓어오르면 조갯살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장국이 끓어오르면 조갯살을 넣어 주세요. 거품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조갯살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시금치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약 1분간 더 끓여낸 뒤에 대파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대파를 넣고 20초에서 30초간 더 끓여낸 뒤에 완성 접시 국 접시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금치 토장국을 완성해봤고요. 이제 시금치 토장국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금치 토장국에 시금치가 심하게 갈변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물과 건지의 비율이 2:1 혹은 3:1 정도 되도록 담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국간이 심하게 짜지 않도록 간에 유의해서 만들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